괴롭게 하지 말라. 오늘 설교 제목이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히지 마라 그런 말인데 성경 본문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이 설교에서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복음이 뭐냐, 복음의 본질, 본질은 뭐냐 하는 것과 복음을 대하는 교회의 자세는 어때야 되냐, 그 복음을 잘 돌보고 관리하고 지키고 전할 교회가 그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뭐냐. 세 번째는 그 복음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가까이 할 건 뭐고 멀리 할 건 뭐냐, 뭐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본문에서 찾아가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은 바울과 바나바 팀이 1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다녀서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이제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이 교회로 돌아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부흥이 되고 교회가 안정, 정착되는 아주 좋은 시기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발생한 동기, 그 다음에 왜 문제가 생겼는지 그 내용, 그리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결과, 그리고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서 그 문제를 처리했는가 하는 자세한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가지로 왜 문제 생겼냐? 그러면 사도행전 15장 1절이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문제의 발단은 어디서 온지는 알지만 누군지 또 확실한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저 유대에서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와서 뭐 방문할 수도 있고 며칠 같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 가르칠 시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내용이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가 가르쳤던 내용과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을 저들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둘이 컨플릭트를 이루고 그래서 갈등과 토론과 분쟁과 이런 복잡한 일들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론과 다툼, 예, 그렇죠. 변론이라는 건 서로 말싸움하고 그 다음에 다툰다는 것은 아주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복잡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사실 교회는 영적으로 대단히 예민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리나 신학적으로 올바른 이 가르침을 늘 받는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불순한 것이나 다른 것들이 오면 그 다음에 갈등과 분쟁과 분열을 만들기 쉽습니다. 어디서 온지 누군지 책임질 수 없는,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왔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이니까 다 오픈했는데 이 사람이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얘기를 꺼내서 귀를 기울였을 때 이미 가진 믿음의 본질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서 찬성, 반대, 갈등, 분열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대단히 자유로운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또 지식의 홍수, 많은 정말 뭐든지 알 수 있고 수많은 지식을 홍수처럼 만나게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심각한 이런 시대에 참 좋은 환경에 살지만 가끔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지식을 받아서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자세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올바른 진리를 잘 가리키는데 잘못하면 다른 데서 잘못된 걸 배워서 의심하게 되고 갈등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천만 가지 온갖 정보가 물밀듯 밀려오는 시대에 설교도 성경도 다 이렇게 아무 데서나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선택하고 분별해서 좋은 올바른 신앙을 잘 평가하고 받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여러분을 가르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는 선택이 많아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하느라고 이걸 해도 저걸로, 저걸 해도 이걸로, 그래서 갈등과 혼란을 더 만들어내는, 그래서 현대에는 선택과 변화의 중독의 시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변화에 중독되어서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그리고 거기서 선택을 그리고 변화를 시도하는데, 사실은 신앙은 본질, 흔들리거나 변해서는 안 되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프로초이스라는 거, 그 대표적인 예로 프로초이스다. 아기를 가지면 낳을지 안 낳을지를, 아이를 살릴지 죽일지를 결정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자기가 선택하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최대의 축복은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선택할, 그래서 뭐 부처님을 하거냐, 뭐 천주님을 할 거냐, 아니면 뭐 모하메드를 할 거냐, 예수님을 믿을 거냐, 이 선택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내가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복음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한 내용의 핵심은 뭐냐? 형제들을 가르치되 가르쳤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고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과거, 민족, 인종, 신분, 지적 능력, 교육 수준, 사회적 수준 관계없이 누구든지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중생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아무 부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 속에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을 때,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이 와서 당신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먼저 돼서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믿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모세의 율법도 잘 지켜야 구원을 받지,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는 거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이단은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단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구원론, 하나는 종말론, 말세론이라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듣도 보지 못하던 십자가와 믿음 이외에 다른 조건을 내세워서 우리에게 와야 된다, 우리에게 와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런 조건으로 구원의 조건을 거는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얽매이게 되고,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여기 와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단이요. 이단은 반드시 두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이나 만나서 얘기할 때에 조심할 것은 구원론 가지고 혹은 종말론 가지고 얘기하면 일단 이 사람이 소속이 누구며 어디서 보냈으며 이 사람의 가르침은 누구에게서 배웠는가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치는 내용과 또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의 내용이 아주 첨예하게 컨플릭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과 바나바는 느닷없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동안 설교해 놓은 거, 그동안 성경 공부시켜 놓은 거, 그동안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와서 세례주고 다 자리 잡혀 성장한 교인들 다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이었는데 흔들리기 시작하고 자기에게 의심을 하기 때문에 사도직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변론을 하고 토론을 하고 싸우고 말로 시비가 붙어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는 더 크고 주장이 더 강력하고 더 대단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용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럴 때에 교회가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받았으며 복음을 지켜야 되며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가 복음에 대한 태도, 취해야 될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들이 얘기하다가 아이 시끄럽다, 넌 너대로 얘기하고 난 나대로 얘기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서로 이 문제 때문에 무슨 뭐 양보하거나 그럴 생각이 없이 중대하고 심각하게 이 문제를 결단하는데 세 가지를 결정합니다. 첫째는 여기서 이 말을 가서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지도자를 예루살렘에 보낼 것과 예루살렘에서 사도와 그리고 장로들,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도들과 그분들에게서 뽑혀서 지도자가 된 장로님들에게 이 문제를 갖다가 건의하고 문의해서 공식적인 스테이트먼트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걸로 통일시키자는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참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웬만하면 바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시끄럽기도 하니까 그저 적당히 넘어갈 수도 있었고 그냥 눈 감고 시간 지나면 되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타협이나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수호할 교회의 본 사명을 위해서 중대한 결정을 내려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해준 복음을 그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전했다고 하는 자기가 전해준 복음을 설명하면서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언제냐면 예루살렘의 흉년이 들어서 안디옥 교회가 돈을 모아서 개척교회지만 사랑의 헌금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서 예루살렘으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조를 갖다 주고 내려온 지가 14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디옥 교회가 다시 이분들을 보내서 디도도 같이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데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다시 와서 자기가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을 다시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내가 이렇게 전도했더니 이런 열매가 열렸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고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2절에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성령의 계시를 받고 자기가 전한 복음도 계시를 받았지만 이제 이 복음이 도전을 받을 때 자기는 이 복음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사로이 한 것은 유력한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도 설명을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이나 과거에 이렇게 전도한 내용들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티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할례 문제 때문에 시비가 걸리고 이 율법 문제 때문에 시비가 걸렸기 때문에 디도도 할례를 강제로 받거나 억지로 받게 하지 않고 그냥 두고 데리고 다니는데 그 할례 문제 때문에 왔고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이 근본적인 이유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가만히 들어와 처음에 시끄럽게 하지 않아 조용히 들어와서 가만히 소근소근 귓속말로 그리고 작은 말로 그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런 거짓 형제들 때문인데 가만히 들어온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이 설명을 하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했습니다. 이건 이제 11장에 사도행전 11장 2절에 나오는 건데 저 가이사랴 가서 고넬료라는 백부장에게 천사가 뭐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가라 그래서 가서 그 고넬료의 집에서 부흥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는데 이방인들이 다 모였는데 거기 성령 받게 되고 성령 받게 되면서 세례를 달라니까 세례까지 주고 그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며칠을 지냈습니다. 유대인으로는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으로는 상상할 수 없고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에게는 기절할 사건인데 이 얘기가 그들의 귀에 들어갔을 때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부흥회 끝나고 돌아오니까 비난하고 당신이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며칠 동안 지내고 부흥회하고 뭐 세례주고 뭐 성령받고 그랬다는데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된
이 사건이 11장에 나오죠. 이런 경험이 있는 베드로가 이제 그 이 사건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변함없이 떠드는 이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쉽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겠냐? 세례도 받아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할례 받고 구원 받은 다음에도 율법을 지켜서 다 해야 된다.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안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장시간에 걸쳐 토론하고 논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환영도 받았지만 비난도 받고 또 많은 도전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믿는 사람, 바리새파, 율법주의자가 일어서서 이방인이 기독교로 개종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그 언성을 높이고 도정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믿어도 과거의 구습에 혹은 전통에 묶여서 자유를 갖지 못한 사람들의 분쟁을 일삼는 모습을 보면 참 딱한 일입니다. 사실 교회는 이 진리의 확실한 기둥이 되어야 되고 이 진리를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이 진리를 목숨을 걸고 지켜가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도 안디옥 교회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아, 시끄럽다. 그 뭐 복잡한데 그게 무슨 중요하냐? 교리가 반맥에 주되, 그러면서 적당히 컴프로마이즈해서 넘어가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심각하고 중요하게 결정하고 다루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도 이 문제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에 대한 본질의 문제를 다루는 신학적, 교리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중요하게 처리한다 하고 회의를 소집합니다. 이 자세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교회는요, 본질에 목을 걸고 목숨을 바쳐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비본질은 싸울 일이 아니라 이해하고 양해하고 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재미있는 얘기, 피아노를 어느 교회에 샀는데 피아노를 이쪽에 놓을 거냐 이쪽에 놓을 거냐를 석 달 동안 올려놓지 못하고 싸우다가 결국 석 달 만에 피아노는 올라가는데 교회는 깨졌더라. 뭐 그런 얘기들도 가끔 듣게 됩니다. 피아노를 우측에 놓는지 좌측에 놓는지 그게 무슨 목숨을 걸 일이고 교회를 깨트릴 일입니까? 그게 교회를 분쟁을 일으킬 일입니까? 이거는 비본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문제에 목숨을 걸어,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본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요, 이 교회가 참 많은 과정을 거쳐서 한국에는 남자 여자 이렇게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절대로 못 드리고 휘장을 쳤었다 그래. 그래서 여자는 여기, 남자는 여기, 목사님은 중성이니까 여기도 봤다 여기도 봤다. 자기들끼리 못 본다는 게 남녀 칠세 부동석에 같이 앉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있다가 그게 이 커튼을 걷어내고 그냥 이렇게 다 앉았는데 마루방에 앉았었나 봐요. 그래서 마루방에 다 앉았는데 그 커튼 없앴다고 이단이라고 싸움했습니다. 한참 있다가 보니까 앉는 게 뭐 1시간, 2시간, 기도만 30분씩 했으니까 그때는 설교는 한 3시간씩 하고요. 그리고 부흥회하면 뭐 며칠 밤을 세웠으니까 방석에 앉으니까 너무 다리도 저리고 힘드니까 나중엔 의자를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건방지게 사람이 의자에 앉냐,
이것 때문에 또 싸워가지고 교파가 갈라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사실 나중에 보니까 다 의자에 올라앉아서 다 같이 봐서, 그래서 비본질을 가지고 목숨을 걸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본질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대한 이 복음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될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회의를 하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오랜 변론, 양으로도 많고 시간으로도 며칠 밤을 세워서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율법주의자, 복음주의자, 예수님께 배운 사도들, 제자들, 뭐 경험자, 실무적인 사람 다 얘기를 하고 많은 양의 토론 끝에 결론을 얻게 됩니다. 결론은 만장일치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만장일치로, 아주 반대자가 하나도 없이 다 합의하는 내용을 저들이 결론 짓게 되죠. 물론 바리새의 반은 한참 하다가 기분 나빠서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안 바뀌는 사람은 끝까지 안 바뀌더라고. 하여튼 나갔는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회의를 주재하고 그 내용을 중대하게 생각해서 회의를 거쳐서, 그리고 중대한 전원이 합의하는 이런 결정을 내려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참 진리를 다루는 아름다운 모습. 저는 사실 우리 집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허 목사님 사도행전 강의하시는데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아, 우리 허 목사님 참 잘하신다, 교리적으로 바르고 신학적으로 든든하고 그리고 모든 게 또 아주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이고 성경적이고 이렇게 잘 성도들을 위로하고 잘 이렇게 돌보는 그런 메시지를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설교에요, 일주일 내내 피곤하고 힘들고 기도하고 어렵게 이렇게 좀 싸우면서 세상에 나가 살다가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교훈한다고 이렇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그렇게 해서 뭐 교인이라고 하냐, 그러고 막 야단치고 때리부시고 이렇게 하면요 참 힘듭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밝은 메시지와 위로의 격려의 메시지와 참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전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보면서 참 감사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매주 설교를 들을 때 이 복음이 우리를 살려내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이나 뭐 누구나 막느라고, 복음은 영혼에 구원하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능력을 받고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행위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구원을 이룬 게 아니라, 그래서 행동으로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은 선물이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요, 중생하고 거듭난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봐도 우리 자신으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자기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를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고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회의와 안디옥 교회 분쟁의 핵심이 뭐냐면, 구원이 행위로 오냐, 율법에서 오냐, 선물로 오냐, 믿음으로 오냐,
은혜로 받는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싸우고 결정 짓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후원을 받는 것은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애들 때 부모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 제가 어렸을 때 아주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동네 아저씨들이 술 잡수고 지나가다가 날 만나면, 남수야,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너 다리 밑에서 죽어온 거 알아? 그 농담인 줄 알아요. 술 주정하는 것도 알고. 근데 그것도 자주 들으니까 그 다음에 비만 오면 내가 내 어머니는 누구고 내 아버지는 누굴까? 뭐 다리 밑에서 죽어왔다. 여러분도 그런 말 들은 적 있어요. 말 잘해야 돼.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 놓고 어? 그따위로 하는 건 내 자식 아니야. 그리고 나가. 이거 무슨 이 부모가 그 모양인지 몰라. 이건 죽어도 내 자식이고 이 DNA라는 건 속이지도 못하는 거야. 자식이라는 게 공부 잘해서 됐고 무슨 뭐 실력 있어서 됐고 재주 좋아 좋고 머리 좋아 좋고 그래서 자식이 되는 거 아니요. 이거를 왜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셔야 돼. 저는 개인적인 간증을 가능하면 개인적이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그래. 특히 꿈 얘기 잘 안 해. 근데 어느 날 멀지 않은 몇 주 전에 꿈을 꿨어. 내 꿈 얘기 잘 안 한다면서 처음 하는가 보다. 꿈을 꿨는데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 무슨 사역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시다가 나를 이렇게 돌아보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얼굴을 이렇게 마주대하게 됐어. 근데 내가 얼마나 미안해요. 나를 부족한 사람을 주님 뵈면 참 죄송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을 마주 이렇게 딱 뵈니까 제가 너무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어. 근데 주님이 무릎을 꿇으시고 나는 그 앞에 엎드렸죠. 근데 주님이 무릎을 꿇으시고 나의 눈을 바라보시는데 내가 그 따뜻함과 그 다정함과 깊은 연민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보시는데 내가 그냥 녹아져서 주님의 그 모습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야. 그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눈빛. 그래 내가 생각을 해봤어. 우리 집에서 이제 아들, 며느리, 손주 다 같이 살아.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그 저희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따뜻한 거야.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 아이들을 보는 엄마의 눈길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부드럽고 그냥 우리가 말하는 멜트되는, 녹아버렸어. 바로 그런 눈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자식 되는데 행위가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괴롭힘을 당하지 마십시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괴롭히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네가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 주님의 선택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떤 것에도 율법에도 계율에도 종교에도 묶이지 않는 절대적 자유를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씀, 내 죄은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나는 나의 부족한 것에 관심이 있지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길, 내가 본 후에 그분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람 눈에는 별로 시간 낭비 같고 중요하게 여길 일 아닌 것 같이 보이는 이 중요한 일을 중요하게 다루어 공식적인 회의를 열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결정된 내용을 베드로와 야고보가 발표합니다. 이방인들에게서 복음을 듣고 돌아와 구원받은 성도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과 어디서 온 우리가 보내지도 않은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와서 헛소리하는 것 들을 필요 없다는 것과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는 내용의 결정을,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위, 곧 믿지 않던 시간에 우상을 숭배하던 것과 믿지 않던 때 음행하던 것과 믿지 않던 때에 잔인하던 목매어 짐승들을 죽이는 것과 그리고 세상에서 피와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멀리하는 것을 추천하면서 복음의 내용을 확증해 주는 내용을 결정하고 두 사람이 나와서 복음과 행위를 잘 설명합니다. 그리고 부족해서 온 사람만 보내기가 안타까워 미심쩍어서 두 사람을 다시 대표자를 선정해서 저들을 안디옥으로 보내고 그래도 못 믿어서 편지까지 써서 공문과 확실한 결정사항을 첨부해서 손에 들려 안디옥 교회로 보내는 이 확실한 이 분명한 자세, 이 태도, 복음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목숨을 걸고 이 진리를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라미스 교회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 복음을 지켜왔으며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진리, 이 복음, 이 핵심적 진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일꾼들이 교회를 지켜가며 복음을 지키면서 저 땅끝까지 414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